아, 채권 불장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나는 채권왕인데 나는 요즘 채권보다 주식이 더 좋더라. 채권을 왜 안 좋게 보냐? 미래가 악재밖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고 그중에서 트럼프는 최악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적자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달 보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갈수록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는 갈수록 한 달이 빠르게 오는데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요새 일이 많아요? 아, 요새 저희가 그 벨리 AI 개발 막바지에 들어가서 네네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누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채권 왕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채권 왕들의 대결인가요? 요새 또 채권 금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채권 왕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권 왕은 원조 채권 왕이죠. 빌 그로스입니다. 1944년 80세고요. 핌코라는 이제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뭐 전설이죠. 운용자산 1조 달러까지 이제 찍은 대단한 이 분이고, 공동락 채권 애널리스트께서 칼럼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빌 그로스가 현역 때는 빌 그로스 가라사대였다. 아. 그러니까 내 채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빌 그로스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대, 뭐 10년물 사라고 했대 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난다. 네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반박하려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용기와 논리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네. 전성기 때 뭐 채권계의 워렌 버핏 정도 대단했던 분이네요. 그리고 월가의 우영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고백을 하나 했어요.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천재성이 특이한 다른 분야에서 발달이 되는 자기가 좀 수리 분야에서 재능 천재성이 발휘가 돼가지고 요거를 내가 이 그래도 채권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다. 채권도 수학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최근 또 심의가 우표 수집이래요. 아, 우표를? 네, 근데 이제 우표를 80세니까 오랫동안 모아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사회 환원을 하겠다. 그래서 경매에 붙이는데 그 우표 모은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260억. 취미가 260억. 우표가 260억. 네. 네. 운용자산 1조 달러. 1300조 원인 거죠? 네. 네. 그 정도 되네요. 다음 채권왕은 이제 현역 채권왕이죠.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더블라인 캐피털을 창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이분도 이제 운용자산 132조 원. 본인도 이제 이 2조 2천억 원 정도 자산을 읽었고, 근데 이게 이 앞선 채권왕, 원조 채권왕이랑 살짝 디스전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빌 그로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건들락이 채권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건들락한테, 야, 그게 왜 채권왕이냐. 왕이면은 자기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고작 운용자산 100조로 무슨 왕국이냐. 나처럼 천조는 해야지. 19년도 안 되는 애가. 아, 네. 좀 그렇네. 이 정도는 채권 지방 호적 정도 네, 된다. 왕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건들락이 발끈했겠죠. 그쵸. 그 영광이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이거 창업하기 전에 젊었을 때 나랑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내가 창업하자고 거절했다. 창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삐져서 이러는 거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보통은 에릭이 이야기를 가져올 때 어떤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두 명을 같이 소개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이네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는 안 좋은데 의견은 또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전직 가수셨더라고요. 가수? 네. 밑에 이제 가수 현역 활동할 때, 밴드 활동할 때 사진인데. 네. 대박이다. 가수 활동하다 이제 그 같은 밴드에 있던 이 여성분이랑 결혼까지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가수 실패해가지고 채권이나 해야겠다 라고 해서 금융업에 와서 채권했는데 채권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빌 그로스 원조 채권왕의 의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채권 불장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나는 채권왕인데 나는 요즘 채권보다 주식이 더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불장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불장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채권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초과 수익을 거둔다고 해도 자기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투자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난 채권왕인데 채권 안 한다. 요즘 주식만 해. 내 전 재산의 70%를 이 주식에 넣어놨어. 정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전 재산의 70%를 넣은 주식이 뭔지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1조 달러나 운용했던 사람인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채권을 왜 안 좋게 보냐. 미래가 뭐 악재밖에 없다는 거죠, 채권은. 그래서 뭐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고 그중에서 트럼프는 최악이다. 트럼프가 되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적자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또 채권도 정부에서 막 찍어내고 우리 인구 구조를 볼 때도 점점 노령화가 돼가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생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고착화 될 거다. 2%는 본인이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부채 늘어나 인플레 3%에서 고착이 돼 이러면은 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되겠느냐? 앞으로 절대 안 될 거고 이분이 이제 채권에서 토탈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금리 채권 금리 수익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 자체 수익까지 생각을 해서 통합적으로 채권 수익을 봐야 된다는 관점인데 요거를 요 개념을 이제 빌그로스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네. 토탈리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5%라 그러면은 토탈리턴 관점에서 수익이 날려면은 앞으로 금리가 4.5%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거라는 거죠. 위에서 앞서 말한 환경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채권 투자로 알파 채권 너무 잘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한다 해도 매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우리가 잘하면은 벤치마크를 이겼다. 잘했다. 시장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벤치마크가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면은 그거보다 조금 잘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그 돈으로 점심을 사 먹을 수 없다. 보통 우리가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걸 보면 코스피보다 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스피가 몇 푼데 마이너스 10%요. 이러면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코스피보다 잘해서 얼튼인데 마이너스 9%였습니다. 이 자랑이 아닌 거죠. 그럴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 채권의 벤치마크가 계속 저조할 거기 때문에 벤치마크 상회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상회한다고 해도 절대 수익으로는 이득이 없으니까 채권 호시절 끝났다.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채권 자체 금리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옵션으로 트레이딩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채권은 지금 사실 이제 변동성이 커요. 채권인데 오히려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봐도 별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빌 그로스가 채권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정부 부채, 채권의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인플레가 높을 때는 무슨 채권이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CPI 발표되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4.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CPI가 발표돼서 뭐 3%에서 고착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하면은 5쪽으로 붙을 거고, 아니다. 3 밑으로 떨어질 희망이 있다. 라고 나오면은 4쪽으로 붙을 거다. 네, 빌그로스 말대로 됐죠. 4쪽으로 지금 붙었죠. 좀 떨어졌죠. 요런 식으로 예언을 맞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이 채권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 전재산 70% 이 주식에 박았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뭐죠? 그 MLP라는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LP가 뭐냐면은 이게 그 지분 형식이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로 된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트너십 형태로 됐는데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주로 대부분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미드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운송하는 그런 기업들이 파트너십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 왜 이 70%나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가격이 박았나? 좋았네요. 네. 여기 이제 MLP 중에 하나인 이제 MPLX라는 기업의 주가인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봐라 뭐 엔비디아 못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뭐길래 이렇게 올랐고 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 보니까 이게 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파트너십 구조다 보니까 배당이 비용으로 처리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안 물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다. MLP 쪽에서 대장주가 이제 ET라는 건데 ET 기준으로 말하면은 세제 혜택 감안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10에서 11%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정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수익 이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그 외에도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WES라는 이 MLP가 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배당금을 한 30% 정도 올렸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쏠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배당 외에도 그럼 주가가 여기서 아까 봤듯이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오를 거냐라고 하면은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할 것 같진 않아서 상승률이 크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규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뮤추얼 펀드가 이 MLP에 투자를 못하고 있대요. 만약에 이 규제가 풀린다면은 뮤추얼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주가
누군가가 한번 추가적으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네요. 네, 한 발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MPLX라는 이런 티커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관점의 이제 조합 투자 느낌. 조합 느낌인데 네. 여기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배당 투자 이런 관점에서 수혜가 있는데 세제 혜택까지 있다. 근데 이 사실 잠재력이 한 발 더 남았다. 뭐예요 또? 이게 뭐냐면 이제 빌골스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조금 오버밸류에이션 된 것 같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인덱스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E ratio, PER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 요 중에서 네. 이제 초록색 그래프가 케이프 레이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10년치의 이제 이익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네. PER인데 요게 지금 전고점 수준에 거의 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경기가 둔화가 돼서 기업 실적들이 전망에 못 미치면은 그러면은 지금 고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떨어질 텐데 그 자금이 어딜 가겠느냐? 저평가된 주식들로 갈 텐데 그게 바로 그 저평가된 주식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얘기한 MLP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MLP 말고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바로 지역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빌골스가 봤을 때는 이제 은행 위기는 좀 끝난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아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가 이제 은행들의 예치금을 이 현금을 나타낸 거거든요. 현금 비중. 그러니까 보니까 현금 은행들이 많이 쌓아놨다. 만약에 이 은행에 지역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 CFG라고 이제 지역은행 중에 하나인데 지역은행들의 이제 PBR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다. 0.7, 0.8이기 때문에 과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프로만 봐도. 그래서 나는 요 지금 지역은행 주식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이다. 근데 주식 중에서 MLP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투자랑은 조금 그 결이 다르지만 네. 그 나름의 방식대로 돈을 잘 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A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AI 안 하면 주식 아닌데. 맞아. 그래서 AI 대해서는 생산성 혁명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생산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0.5%만 끌어올려도 생산성을 이거 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AI를 인정을 하긴 했고 그럼 어떤 주식을 혹시 뭐 눈여겨보고 있냐. 그래서 AI 비싸서 투자는 안 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는 좀 비싸고 너무 비싸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보니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밸류에이션도 좀 낮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이 잠재력에 못지않다 성장 잠재력에 못지않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I 주식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하니까 네. 뭐 지금 매도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싸니까 빌골스는 매도하라는 건 아니다. 아하.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아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자기가 채권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채권 매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AI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 자산 분배에 있어서 이 자산 군간의 상관관계가 깨진 게 좀 이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레이달리 올레더도 막 환매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AI 때문에 주식과 채권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원래 이제 주식도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채권도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근데 뭐 주식이 뭐 매크로 좀 안 좋다고 해도 AI 때문에 그냥 가네. AI 모멘텀 때문에 가네. 어허. 매크로 그냥 다 무시하네 AI가. 맞아요. 그래서 요 상관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채권이 또 매력 없어진 거 아닌가 AI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 게 AI 때문에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주가가 좀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금리 내릴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엄청 3월 달에 당장 내릴 것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3월이 아니고 지금 이제 6월인데 9월 달에 할지 말지까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참 후퇴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때문이냐? 다 AI 때문인 거죠. 연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은 지금 AI를 보고 있었던 환경이다. 이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조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캠피셔 얘기했을 때는 캠피셔는 대선 호재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골스는 아니야 대선 악재야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시가 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프랑스 선거와 인도 선거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프랑스 선거가 이제 이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아 재선거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언을 하니까 이게 또 이 주식장을 흔들었죠. 맞아요. 요 선언이. 그리고 인도 역시도 그 모디 총리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압승을 못 하니까 요게 또 주식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봐라. 지금 프랑스 선거, 인도 선거만 봐도 대선이 영향 끼치지 않느냐. 그럼 미국 대선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느냐. 대선이 좀 주식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영국 그때 기억나시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도 결국은 정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빌그로스의 얘기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현역 채권왕 번들락의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번들락이네요.